분은 대항사람 수수께 박찬환 선생님이시고 선생님께서는 양직공도 임나일보 무살 아궁에 관한 연구를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맡은 부분은 양직공도의 임나일본 부설 악용 비판입니다. 양직공도는 양나라 502년에서 557년이죠. 남조의 송제 양진 중에서 이제 양나라인데요. 한 55년 정도의 영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양나라 원제 제위 기간에 소역이 백제 사신의 행차를 그린 문서가 이 양직공도 중에서 백제 사신도입니다. 현재는 11세기에 북송 때의 북송 모본이 남아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네 종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2개국의 사신의 모습만이 남아 있고 이 중에서 백제 사신도가 있습니다. 양직공도의 백제 국사도는 189자인데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189자에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방소국이라고 이렇게 노란 표시되어 있는데 이 방소국이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소국이라고 하는 것을 전체 189자의 어떤 문장 맥락 속에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방소국이라고 하는 것은 소국인데 곁이다 옆이다 해서 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백제에 이웃하고 있는 그런 어떤 소국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소국에는 반파, 탁, 다라, 전라 전라를 앞나라고 해서 이걸 알라. 이렇게 했습니다. 부라고 하는 거는 붙을 붙자예요. 붙다, 붙이다, 또 보태다, 의지하다. 라고 하면 부용국이라고 할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냥 방소국이 아니고 이제 부용국이다. 백제 부용국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이 아홉 개 국을 한반도 남부에 배치하여서 임나 부흥에 실제로 지금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문화재청의 이런 어떤 다라국과 김웅국의 어떤 문제, 일본서기 내용 문제에 관해서 얘기를 했더니 이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국 외교문서에서 가장 오래된 기록이다. 양직공도가 선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라국과 김웅국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가장 오래된 기록에 근거한 국명을 선호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렇게 7개의 고분군을 등재하는 가운데서 이 합천의 옥종 고분군과 남원의 유곡리 두랑리 고분군은 양직공도를 앞세우고 있죠. 예,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합천 박물관을 가보면 옥종 고분군은 양직공도와 일본석에 기록되어 있는 다라국 수장층의 무덤 유적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양직공도의 전체 내용을 본다면 구국이라고 이 방소국의 구국은 한반도에 배치할 수가 없습니다. 양직공도의 내용 중에서 앞부분은 요소진평으로 시작하는 대륙백제를 서술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고구려와의 어떤 문제 그 얘기를 하고 난 이후에 치소성 고마와 지방통치제도인 담노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백제의 방소국을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양직공도의 방소국이라고 하는 것은 문맥상 백제의 방소국이라는 백제 바깥, 본토 백제의 바깥에 있는 방소국이다. 그리고 해외에 두었던 담노 주변의 소국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앞부분의 맥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륙백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진 말에 고려가 여규 요동을 차지하자 백제 역시 요소진평현을 차지했다. 양직공도에는 낭낭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거 낭낭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헌들을 검토해보지 않은 사람의 얘기죠. 먼저 이거보다 선행하는 송서가 있습니다. 이 송서에는 백제가 요서를 고구려가 요동을 그리고 백제가 요서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40년 후에 양직공도에 나오고 그 다음에 양서에 나오고 그 뒤에 남사통전 이 모든 것이 백제가 요소진평현 이 두 현을 갖다가 점유했다. 이걸 백제군이다. 이렇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낭낭이라고 하는 것은 백제를 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백제 대륙 경영, 대륙 백제, 즉 요소진평현에 관한 기록 등은 자치통감, 송서, 양서, 남제서, 북제서, 남사, 북사, 구당서, 신당서, 양직공도, 통전, 문헌통고, 흠정, 만류고 등에 모두 이렇게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윤내영 교수님은 이 백제가 중국 동부 해안 지역을 지배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34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지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뭐 요소진평위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두 번째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뭐냐면 중국의 관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작을 받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에 대해서 학자들의 어떤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은 보시면 내용은 뭐냐면은 서진일의 조공에 왔는데 동진 이희 의희연간의 왕 여전 진지왕 18세 진지왕 그리고 20세 비유왕 그다음에 24세 동성왕 모두가 중국 관작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양나라 초에 동성왕을 정동 장군으로 삼았다. 그다음에 이제 몇 차례 고구려가 침략하였는데 양나라 보통 2년에 그 왕, 25세 무령왕이 사신을 보내 표를 올리면서 고하기를 고구려를 무찔렀다라고 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네 왕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비유왕을 한번 보면요. 비유왕 때는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죠? 비유왕이든 이제 전지왕, 비유왕, 뭐 동서왕들이 중국 관작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양직공도에 나오는데 그러면 비유왕 때는 어떻게, 송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450년 비유왕이 멋대로 대사 풍야부를 서하, 산서성 하동도의 태수로 임명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멋대로라고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이쪽 우리 학자들 쪽에서는 뭐냐면 이건 멋대로이기 때문에 이건 거짓이다라고 하는 쪽으로 얘기하는데 거짓이 아니라 뭐냐면은 멋대로 임명할 수 있을 정도로 백제가 강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뭐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서하태수라는 것을 서하태수를 임명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까 윤여행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 중국의 동부 해안 지방을 점유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가장 안쪽에 있는 부분까지도 점유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부분이잖아요. 멋대로 대사풍야부를 서하태수로 명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관례적으로 상대방의 강역으로 인정된 지역의 국왕에 대해서 그냥 자코를 내려줬을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뭐 이두학 교수처럼 뭐 중국에 천자가 있는데 천자가 이렇게 뭔가 관작을 줘야 된다. 그래야 뭐 인정받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은 이건 관례적인 거라는 거죠. 그리고 중국 동부 해안을 점유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태순이, 장군이니 뭐 이런 명칭을 그냥 줄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왕을 정동 장군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양나라 초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정동 장군을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유가 있죠. 뒤로, 예. 자, 정동 장군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네 군데 사정, 정동, 사정 장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동, 정서, 정남, 정북인데 정동에 위치하는 것을 청주, 연주, 서주, 양주를 담당하는 사령관이다라고 하는데 왜 그러면은 동성왕을 여기에다 이렇게 배치를 했을까? 임명을 했을까? 그것은 뭐냐면 백제가 그곳을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제는 특히 동성왕 같은 경우에는 삼국사기에 이미 나오잖아요. 삼국사기에 분명하게 488년에 위나라가 병사를 보내 쳐들어왔을 때 우리에게 패하였다라고 해서 부귀화의 전쟁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 부여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뭐냐면은 이 부귀화의 전쟁, 동성왕의 어떤 연패에는 그 어디에도 부귀화의 전쟁을 빼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자치통감에 보면 똑같은 488년조에 부귀가 병력을 보내어 백제를 공격하였으나 백제에게 패했다. 그리고 이어서 문장이 뭐냐면 백제는 진나라 때부터 요소와 진평 2군을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해서 바로 대륙백제와 이 부귀가 붙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표현을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남제서를 보시면 부귀는 기병 수십만을 내어서 백제를 침입하였다라고 하는데 기병 수십만이 바다를 건너서 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 기병 수십만이 고구려를 거쳐서 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병 수십만과 전쟁을 했었던 것은 뭐냐면 대륙에 있었던 백제와 붙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동성왕도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동성왕은 부귀화의 전투에서 공로를 세운 장군들을 광양태수, 그다음에 청하태수, 그다음에 광릉태수, 성양태수를 봉하게 됩니다. 이곳이 하북성과 산동성, 강소성 일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공로를 폈던 사범명을 왕으로 임명을 해요. 그다음에 찬수류를 벽중왕 왕으로 해례곤을 북중후로 그래 못간나는 면중후로 이렇게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직공도에 보면은 이렇게 이런 어떤 대륙백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대륙백제는 동쪽이 백제 서쪽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다음은 북쪽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북쪽은 뭐냐면 고구려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동성왕이 정동 장수에 제수 받았는데 얼마 뒤에 고구려에
격파되었다라고 해서 고구려와 싸웠던 내용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냐면은 격파되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무령왕이 이제 등단을 하고 무령왕이 521년에 양나라에 표를 보낼 때 우리가 그때는 격파되었지만 잇따라 고구려를 물리쳤습니다. 다시 뭐냐면은 갱위강국하였습니다라고 해서 올해가 이제 1500년, 521년에 이게 갱위강국을 선포했으니까 이제 1500년 되는 해잖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양직공도의 백제 소개 설명의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그 구조를 알수 있는 게 뭐냐면 구당서 백제전이에요. 구당서 백제전은 뭐냐면 백제 영토는 서로는 월주에 이르고라고 해서 이제 대륙 백제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북으로는 바다를 건너 고구려에 이르고, 그 다음에 뭐냐면 동성왕하고 무령왕의 고구려와의 어떤 싸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쪽, 그 다음에 북쪽, 그 다음에 남쪽이에요. 남쪽으로 바다를 건너 외에 이른다라고 하는 서술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당서 백제전의 아주 간략한 소개를 보시면 이거를 그대로 양직공도에 가져오면은 그 맥락이 딱 맞는 겁니다. 그래서 대륙 백제 얘기하고 고구려와의 어떤 전쟁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남으로 바다의 외를 건너서 그 다음에 뭐냐면 그래서 담로 제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치소성은 곰하고 그 다음에 읍은 담로다. 여긴 첨로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담로라고 한다. 첨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목자를 쓰는데 실제로는 담로다라고 해서 이걸 담로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담로를 얘기할 때 보면은 이제 이렇게 해외를 경략했던 것을 이십이담로라고 얘기하는데 이 이십이담로 중에서 실제로 이제부터는 뭐냐면은 정확한 것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십이담로인데 담로라고 하는 명칭을 모른 척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담로를 검색을 해보면 여기 보면은 아와지섬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 요 담로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요 옆에 보면 뭐 오사카 교토가 있는 곳에 그 섬이 있는데요. 이 담로도라고 하는 곳이 담로라는 명칭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걸볼 필요가 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보면 뭐 담수항이 있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담로 제도와 똑같은 그 담로가 남아 있는 것은 일본 열대에 이 담로가 유일합니다.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유물들도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일본의 신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화가 있는데 그 중에 이자나기와 이자나미의 일본 열도 창조 신화를 보면 음양의 두 신인 이자나기와 이자나미가 처음 결합하여 부부가 됐다. 자식을 낳을 때가 이르니 맨 처음 담로를 모태로 하여서 일본 열도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나빠서 담로의 이름을 아와지 섬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일본서기 신대기에 나오잖아요. 그거를 표현한 부분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보시면은 담로도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담로도를 통해 가지고 처음에 이제 모태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거는 이 담로 제도를 알고 있는 사람에는 누구나 유추할 수 있어요. 일본서기를 만들 당시에 실제 저섬은 담로였다. 근데 아와지라고 바꿨구나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고 이걸 모태로 해서 일본 열도가 수립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백제 담로 제도를 바탕으로 해서 담로 제도를 바탕으로 해서 꾸려졌던 어떤 일본 열도가 건국할 때 이것이 큰 어떤 뭐 뭔가 이게 제도상의 공헌을 했다. 뭐 이렇게 볼수 있는 추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칠지도를 보면 백제 왕세자가 왜 왕을 위하여 만들었으니 후세에 전하라라고 해서 여기서 후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후왕. 아까도 이제 후왕이라는 말이 칠지도에는 후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아까 보셨던 동성왕이 이렇게 임명을 했던 그 장수들을 매라왕, 벽중왕, 그다음에 불중후, 면중후라고 해서 후와 왕 제도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 저쪽에 그 장수들을 할때 왕과 후가 있었구나. 그리고 칠지도를 보면은 백제 쪽에도 임명을 할때 후왕이라고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로의 수장 리더가 누구냐? 후나 왕이나 아니면 장군 태수다라고 하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준영의 논문에 보면은 왕의 자제와 종족의 범위에 8대성 씨족을 포함하면 다수의 이민족이 있었다는 점에서 담로의 담당자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로의 장에는 왕, 후, 장군, 태수가 취임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그 가능한 추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최소한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이 맥락상으로 봤을 때 최소한 이 담로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의 남쪽에 어떤 담로가 오브제가 위에 있고 그 밑에 뭐 이렇게 담로가 있다라고 하는 이두학 교수의 주장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뭐냐면은 최소한 한반도 바깥에 담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또 하나 알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안에 치성은 고마다라고 했잖아요. 고마는 누구나 알듯이 이걸 뭐 고마니까 공주다. 공주는 곰주였다. 곰. 곰이니까 이거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비정할 수 있는 곳은 그곳이 이제 해당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담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냐면은 이 고마라고 하는 것은 고마, 쿠마, 뭐 쿠마라든지 아니면 구마라든지 이런 지명들은 그 발음 자체가 뭐냐면 지금 일본 열도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보셨지만 뭐 쿠마모토라든지 쿠마베, 쿠마슘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100개가 넘는 쿠마 지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담로가 있으니까 이거를 엮어서 보면은 연구할 가치가 있는 어떤 지역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령 이런 거죠. 쿠마 다마나시라고 해서 여기 다마나라고 있습니다. 담로계의 지명이라고 몇 분이 이제 얘기를 주장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다마나 담노죠. 그리고 담노가 있고 구마가 있잖아요. 구마모토시 해가지고 구마가 있습니다. 구마와 담노가 있는 이런 곳을 연구를 해 봐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뭐냐면 아 일본 열도에 담노가 어딘가에 몇 개는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이 구당서 백제전에 보는 서와 북과 그 다음에 남으로 그 다음에 바다를 건너 외에 이른다라고 했을 때 이런 어떤 맥락 구조로서 양지공도로 보면은 그 설명이 이렇게 쭉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가지고 뭐냐면은 이어서 방소국이 나오는 거예요. 방소국은 담로에 이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이 담로 주변에 소국은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백제 주변의 소국이라 하더라도 그 백제는 본토의 백제 바깥에 있는 소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예. 일본 열도의 담노 주변에 소국이 있는데 방소국에 사라가 들어갔는데 이 사라가 신라다. 신라는 대국이잖아요. 대국입니다. 대국이기 때문에 대국이 여기 들어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은 이 사라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 신라가 아니다. 일본 열도의 신라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사실은 얘기하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신라가 이미 이때는 지증왕 때 503년에 뭐냐면은 이제 사라에서 신라로 국호를 정확하게 국호를 바꿨어요. 바꾼 지한 20년이 지났는데 그 국호를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냐 일본 열도의 신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소국의 다라라고 하는 것은 뭐 다라는 일본 열도에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북한 학계에서 보면 여기도 보면 수십 개의 다라산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교수님은 큐슈를 비정을 했는데요. 다라국의 위치는 큐슈의 아리아케 우미연안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큐슈 사가현 아까 한 분이 말씀하셨죠. 사가현에는 다라 지명이 다라산, 다라조, 다라 등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보셨던 다라와 이제 여기죠. 다라산 다라조가 있고요. 여기 담로가 있고 아까 구마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함께 그 관계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거기 다라에서 연결된 다다라라고 하는 지명도 일본 열도에만 있어요. 이 다다라라는 걸 일본서기에 검색해 보시면 여러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다다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살펴보면 개체 천황 23년조에 보면 두 가지 버전으로 나오잖아요. 사촌, 임나사촌이라서 금관 뭐뭐다라고 했는데 이 금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이것이 세 개가 같기 때문입니다. 개체천황조에, 민달천황조에, 그다음 추고천황조에 있었던 다다라를 포함한 사촌이 나오기 때문에 이 개체천황 23년 529년에는 두 가지 버전이 나오지만 이 버전이 아니다. 이 버전은 나중에 추가된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다다라라고 하는 것을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서 큐슈 북부에 나오고 사촌 중에서 화다도 정확하게 명칭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두 개만 나오더라도 뭐 이게 큐슈 북부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나라고 하는 것은 대마도에서 이 6세기쯤에는 큐슈 북부까지 연장된 그런 어떤 지역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걸 뭐 다른 거를 살펴봐도 다른 쪽으로 살펴봐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도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라는 아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뭐냐면은 우리 삼국사기를 보면 버풍왕 때 분명히 아라가야는 멸망했는데 그 여전히 이제 일본 서기에는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국립중앙박물관의 가야 연표가 지난주에 바뀌었습니다. 100일 동안 리모델링해서 나왔는데 거기에도 보면 561년에 아라가야가 멸망했다라고 나오는데 이건 일본 서기가 출처거든요. 근데 이 위에 보시면은 가야 성립은 삼국유사라고 써놨어요.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삼국유사, 삼국사기 동시에 나오는 거잖아요.
가야성립일 때 이건 출처를 이렇게 표현했다. 이것만 표현하고 다른 거는 출처를 표현 안 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삼국유사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냐면 여기는 출처 표지가 없어요. 알아가야 멸망은 일본석인데 그건 뭐냐면 이거는 확고하게 믿는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말이 안 되는 국내 문헌에서는 분명히 법흥왕 때 멸망되어야 되는 알아가야를 561년에 멸망했다라고 이렇게 가야 연표에 이런 부분들이 왜곡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라도 보면 이렇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일본 열도에.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양직공도는 김운, 다라, 반파, 그리고 이제는 마한사까지. 그쪽에 뭐, 반은 마한이라고 하면서 논문 쓰신 분도 계신데, 김운, 다라, 반파 등 임나 일본부설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양직공도의 백제 소개글은 대부분이 대륙백제, 20이 담노제도, 그리고 담노가 정확히 명칭이 같은 담노는 일본에 있고, 고마라고 하는 것도 일본에 있기 때문에 일본 열도에서 열도 담로를 찾아야 된다. 그 담로 주변에 방소국을 찾아보는 것이 1차 원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방소국 9국 중에 사라, 다라, 알라라고 하는 지명들은 전부 다 일본 열도에 많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를 보아서 양직공도의 방소국은 그 어느 것도 한반도 내에 있지 않다. 그러므로 가장 오래된 기록인 양직공도에 다라, 김은, 반파가 있다는 식으로 임나 일본부설에 부역하는 논리를 합리화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양직공도와 중국 25사에서 알려주는 대륙백제와 열도 담노에 대해서 적극 연구하여 백제의 위상을 바르게 찾아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